마지막을 앞두고 가장 기대되는 부분이라면 아무래도 구아랑과의 상황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난 뒤, 뒤틀린 상황들을 반듯하게 바로잡는 구원의 상황들이 아닐까 싶죠. 킹덤랜드 세계관 속에는 구원에게 구원받아야 할 인물들과 벌을 받아야 할 인물들이 너무나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이들과 마주칠 구원의 상황들이 너무나 기대되지 않나 싶은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구원으로 인한 각 인물들의 마지막을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구원과 벌중 아무래도 더 짜릿한 부분이라면 벌을 받 게들 인물들 쪽이 더욱 흥미롭지 않을까 싶은데, 구원에게 혼쭐이 날 인물들이라면 구아란, 평화 후배 사무장 도라이, 그리고 조금 낮은 단계로는 다을의 남편 서충재와 천사랑 담당 빌런 김수미 정도가 되겠죠. 일단 구아란은 구이론의 명령으로 인해 호텔에서 물러나게 되면서 앞으로 점점 더 힘을 잃어가는 모습들이 등장할 것 같아 보이는데요. 굳이 구원의 벌이 없더라도 이어질 남편과의 갈등 상황과 아들 지우와의 상황 등으로 인해 교화될 1순위 인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구아람보다 더욱 큰 벌들을 받았으면 하는 인물들이 평화 후배 사무장 녀석과 변태 기장놈 플러스 도라인데, 기장놈까지 구원의 손이 닿진 않을 것 같아 보이고, 바람이라면 사무장의 속 정도는 뒤집어졌으면 하는 구원이죠. 아마 이전 영상에서 다룬 부분처럼 이후 항공까지 접수하게 될 원이 된다면 이혼 때문에 불이익을 얻는다는 말도 안 되는 부분을 개선하고, 때문에 평화에게는 제대로 된 사무장 자리가, 현재 사무장에게는 제대로 된 현재 평화의 자리가, 즉 뒤바뀔 상황을 마주하게 될 평화와 후배 녀석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결말쯤 등장하게 될 장면으로 유력해 보이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을을 괴롭게 만드는 도라이 역시 저지른 일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할것 같은데, 평화의 상황을 정리해주려 맞먹는다면 면세점 상황까지 생각하게 될 구원이겠죠. 사실 공황 쪽 상황들은 서로의 감정적인 문제들도 있고 상황에 대한 문제들도 있고 복잡하게 많은 사건들이 물려 있어서 구원이 혹은 킹그룹에서 마지막에 손을 댈 거라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이 요상한 인물 도라이는 정말 도라이만을 위한 이기주의로 판매량을 늘리는 문제를 통해 직원들을 괴롭히고 있었기 때문에 항공 쪽 빌런들과 달리 조금 빈약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이후 다른 전개 없이 잊을만 하면 꾸준히 빌런 짓을 해주고 있는 인물이라 분명 좋지 않은 결말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물론 구원의 손이 닿으면 좋겠지만, 어쩐지 또 하나 예상되는 부분이라면 또다시 깜짝 등장한 국민 엄마로 인해 속을 썩게 될 도라이가 되진 않을까 싶은 재밌는 상상이 되기도 하네요. 그리고 서충재야 뭐 귀여운 빌런이긴 하지만 구원의 손이 닿을 정도로 급이 있는 빌런도 아니고 그들의 상황과 연관 있는 것도 아니며, 사실 서충재는 이미 다을에게 벌을 받았다고 볼수 있죠. 다을의 상황을 물려받는 상황으로 서충재의 전개는 끝이 난것 같아 보이며, 이것보다 조금 더 기대되는 부분이라면 천사랑 담당 메인 빌런 김수미의 결말이 궁금해지는데요. 사실 앞에 빌런들에 비해서는 조금 약해 보이는 귀여울 정도의 빌런 인물이지만 분명 또한번 입을 잘못 놀리다가 애를 먹는 순간이 생기긴 하겠죠. 하지만 김수미가 기대되는 부분이라면 벌을 받는 순간이라기보다는 왠지 초반에 잠깐 얽혔었던 노상식과의 전개가 이어지진 않을까 하는 부분 때문인데요. 상식에게 설렘을 느꼈던 순간들이 김수미에게 있었기도 했고, 계속해서 못쏠 부분을 강조하는 상식의 장면들이 있기도 했기 때문에 왠지 마지막 또 하나의 커플이 탄생하는 건 아닐까, 순박 청년 상식에게 구원받아 교화될 김수미가 되진 않을까 싶은 재밌는 생각도 드는데요. 킹그룹 직원들 등장인물 소개란에서 가장 먼저 소개되는 인물이기도 한 만큼 흥미로운 마지막을 맞이할 인물이 되길 드라마의 애청자로서 기대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지막이 기대되시나요? 이어질 마지막 상황들을 통해 참교육을 시전하게 될 구원의 이야기, 과연 킹더즈들에게는 어떤 마지막들이 선물될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